키워드 이슈입니다. 최근 기름값을 비롯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 더블 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기침체란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더블딥은 경기침체를 보이던 경제가 잠깐 회복된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곧바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 돌입하는 이중 경기침체를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침체 후 빠르게 반등하거나 서서히 회복되는 V자형이나 U자형이 아닌 더블유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더블유자형 경제 현상으로 부릅니다. 1920년 발생한 대공황, 1970년대의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더블딥 시기였는데요. 최근 더블딥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3, 4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했었습니다. 이후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상황이 바뀌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1981년 말 이후 최대인 8.6%로 급등하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블딥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7월 마지막 주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즉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는 물론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6%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4년 만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 즉, 한 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보이, 보입니다. 더블 딥의 신호가 보이며 벌써부터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해고하는등 투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급등한 물가에 미국인들의 저축률도 크게 떨어지고도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 봉쇄와 유럽발 금융 리스크 등도 미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는 혹독한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만큼 다가오는 위기에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